안녕하세요. 써니스쿨의 써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옷은 이번에 컴백한 현아 씨의 국걸 무대 의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키에서 신상품이 나왔나? 아닙니다. 이 옷은 현아 씨 무대 의상으로 그 현아 씨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직접 양말을 리폼해서 만든 의상이래요. 저는 처음에 우리 딸이 카톡으로 이걸 보내왔는데 이 기사를 읽고 이 옷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어떻게 양말을 가지고 리폼할 생각을 했는지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 의상인데 우리가 무대 의상 하면 정말 화려하고 비싼 원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단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아이디어를 줬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요. 저는 이렇게 양말을 가지고 리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옷 만든 거 소개, 그리고 패런, 그리고 소잉까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양말로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왜냐면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단 사고 그리고 프린트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사용하면 이렇게 로고가 있기 때문에 따로 프린트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말도 저렴했습니다. 이 양말을 살 때 한 팩에 6컬레가 들어있었는데요. 20불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 옷을 만들 때 4컬레를 사용했고요. 두 개는 제가 따로 신으려고 남겨놨습니다. 저는 가격이 저렴해서 흰색과 검은색 두 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양말을 가운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양말을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신축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옷 이거 말고 다른 옷 만들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옷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체스트 사이즈를 얼마로 놓을 건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옷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디 사이즈가, 여기에서는 마네킹이겠죠? 이 마네킹 사이즈가 지금 32인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스트 패런 사이즈는 26인치로 떴습니다. 여러분들 바디 사이즈가 얼마라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라이키 로고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게끔 재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성된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짧은 크랍탑에 앞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을 우리가 키홀이라고 하는데 이 키홀이 있으므로 섹시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좀 밋밋할까봐 여기다가 지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노제씨가 입고 나온 플리츠 스커트가 되는데 이렇게 코디해서 한번 입혀봤습니다. 양말도 세트로 우리가 남은 양말을 가지고 코디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럼 지금부터 패턴에서 소잉 작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씽!
여기까지 현아씨 무대의상 양말 리폼에서 만들어봤습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참, 우리가 커링할 때 보니까 버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고 커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만들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참고해서 예쁜 옷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